안녕하세요. 취득세 5분 특강 김승윤 회계사입니다. 오늘은 취득세 5분 특강 13번째 시간 지점 중과세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선 영상에서 본점 중과세율을 설명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지점 중과세율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이제 중과세율 중에서 두 번째 시간이고요. 지점 중과세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점 중과세율은 크게 세 가지 사유로 대도시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그리고 대도시에서 지점을 설치하거나, 그리고 대도시 밖에서, 즉 대도시가 아닌 곳에서 대도시 내로 법인의 본점 및 지점을 전입하거나, 즉 이사를 하거나, 이런 세 가지 사유로 대도시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면 지점 중과세율이 되겠습니다. 이 적용 취지는 역시 본점 중과세율과 동일합니다. 네, 이런 복잡한 지역에 새로운 인구와 산업을 밀집시키지 마라, 이런 측면이 있고요. 이때 기억하실 키워드는 이 설립, 설치, 전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키워드가 세 개가 세트로 이제 붙어서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점 중과세율은 역시 본점 중과세율과 마찬가지로 단순히 계산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렇게 별도로 하나씩 계산을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일반 세율에 곱하기 3 빼기 중과 기준 세율 2% 곱하기 2, 즉 4%를 빼주는 건데요. 예시를 들면 원시 취득의 경우 2.8%에서 3배를 곱한 세율에서 4%를 뺀 4.4%가 그 중과 세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4% 곱하기 3, 즉 12%에서 2% 곱하기 2, 4%를 뺀 8%가 네, 중과 세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점 중과 세율은 포인트는 크게 다섯 가지입니다. 대도시, 법인 설립, 그리고 지점의 의미, 부동산의 범위, 그 다음에 지점 중과세 적용 제외 및 추징입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제 이 대도시라는 거는 과밀억제권역에서 산업단지를 뺀 지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이 과밀억제권역은 본점 중과세율 편에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해당 영상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결론적으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일부 지역, 그다음에 경기도 일부 지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휴면법인입니다. 앞서 제가 처음 설명을 드릴 때 적용사유 중에서 대도시 내에서 법인을 설립한다, 즉 없던 법인을 설립한다, 이런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지점 중과세율이 적용된다고 했었는데요. 이때 주의하실 것은 휴면법인, 즉 활동이 없는 법인을 인수해서 하는 것도 법인의 설립으로 봅니다. 네. 이 말은 즉슨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그대로 법인을 설립해서 취득세 중과세율을 부담하고 어떤 사람은 설립이 아니라 그냥 기존 있던 휴면법인을 인수해서 그 휴면법인으로 취득세를 하면 이 중과세율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해서 취득세 이런 휴면법인의 인수를 통해서 취득세 중과세 부담을 회피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서 이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휴면법인은 어떤 것인가? 여기 상법에 따라서 해산한 법인, 해산이 간주된 법인, 폐업한 법인, 네, 이런 것들이 휴면법인의 대표적인 예가 되겠고요. 이 외에도 세 가지가 좀 중요한데 법인 인수일 이전 1년 이내에 계속 등기를 한 해산법인, 즉 계속 안 하고 있다가 1년 이내에 이제 갑자기 어떤 목적이 생겨서 이런 활동을 하는 법인입니다. 그 다음에 인수일 이전 1년 이내에 다시 사업자 등록을 한 폐업법인, 즉 폐업을 했다가 뭔가 이런 유인으로 다시 사업자 등록하는 법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법인이고요. 마지막으로 법인 인수일 이전 2년 이상 사업 실적이 없고 인수일 전후 1년 이내에 인수를 한 법인 중에 인수법인의 50% 이상의 임원을 교체한 법인입니다. 내가 보통 휴면법인을 인수하면 결국은 그 인수자의 경영진으로 교체가 될 건데요. 그 말인즉슨 내가 기존 법인과 무관하게 나의 사람으로 단순히 휴면법인을 인수했다라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이렇게 1, 2, 3번은 상법에 따른 내가 진짜 활동을 안 하는 법인이지만 4, 5, 6번은 뭔가 내가 활동을 안 하고 있지만 이 목적으로 급하게 좀 활동을 재개하려고 하는 의심되는 법인, 이런 법인들이 이제 휴면법인, 그래서 이런 상황까지 포함하고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과세율은 적용 범위는 휴면법인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전체에 대해서 중과세율을 적용합니다. 이게 2017년에 개정이 된 게 예전에는 내가 휴면법인을 예를 들면 지분율을 70%만 인수했다. 그런 경우에는 전체 부동산 중에서 그 70%, 그 지분율만큼만
중과세를 적용했었는데요. 지금은 좀 더 강화가 되어서 지분율과 상관없이 나는 70%만 인수해서 휴면법인을 인수했더라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전체에 대해서 모두 적용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이제 지점의 의미입니다. 본점 중과세율의 본점의 의미와 유사하게 지점도 그 의미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뭐 법인세법 등에 따라서 등록 대상이 되는 사업장으로서 이 조건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인적, 물적 설비가 있는데 우선 예를 설명을 드리면 이 주의하실 것이 등록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등록 대상은 뭐냐면 말 그대로 내가 실제로는 법상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그 법에 의해서 등록 대상이 된다고 판단이 되면 등록과 무관하게 이 사업장은 지점으로 봐서 지점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예전에 이런 단순히 등록만 하지 않은 걸로 인해서 취득세 피해를 많이 회피했기 때문에 취득세 중과세를 회피했기 때문에 이런 규정이 또 나왔게 됐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람 그리고 물적 설비, 뭐 사무실이나 책상, 뭐 어떤 비품, 캐비넷 같은 게 있고 거기서 계속해서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요건이 있으면 아, 이 공간은 지점이다라고 판단해서 지점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점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영업행위, 지점은 일단 기본적으로 영업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영업행위가 없는 단순한 제조 가공 장소, 그리고 물품을 보관만 하는 단순한 보관 창고, 그 다음에 적재, 그러니까 싣고 반출 빼고 하는 그런 단순한 역할을 하는 하치장, 이렇게 세 가지는 지점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점에는 늘 지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늘 논란이 있기 때문에 또 지방세법에서는 별도로 중과세가 적용되는 지점과 그렇지 않은 지점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개념이 이 대외적인 거래와 관련이 있느냐입니다. 그래서 관련이 있다면 지점이고요. 좀 관련이 없다면 본점에 해당해서 본점 중과세를 적용해라 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지점 부동산의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범위가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보시면 제가 아까 이 설립, 설치, 전입이라는 키워드를 좀 기억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취득하는 부동산과 그리고 그 이후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지점 중과세율 적용 범위가 달라지게 됩니다. 네, 보시면 일단 이전이라면 내가 일단 나중에 쓰려고 취득한 거기 때문에 본점 및 지점의 용도로 직접 사용, 내가 임차해서 쓰는 게 아니라 직접 내가 쓰겠다라고 하기 위한 부동산만 좀 제한적이죠. 이런 부동산만 대상이 되고 이후에 취득한 것은 어떤 지점의 여건을만 해당한다면 이게 업무용인지 비업무용인지 그리고 사업용인지 비사업용인지를 불구하고 모든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법인 설립, 뭐 지점 설치 이후에 취득한다면 그 대상을 묻지 않고 모든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기준이 중요하겠는데요. 법인 설립일 경우에는 설립 등기일이 기준이 되겠고 지점 설치나 대도시 전입은 그 사실상 내가 어떤 사실상의 개념으로 그 설치 전입일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법인 설립의 경우에는 각종 요건이 많이 따르기 때문에 설립 등기일로 증명이 되지만 나머지 요건은 실제로 내가 그렇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실상의 개념으로 좀 더 보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이 중요하겠는데요. 전입 이전 5년 그리고 전입 이후 5년 그래서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전후 5년 즉 10년 동안 이 지점 중과세가 적용될 수 있으니까 꽤 넓은 기간 동안 지점 중과세에 과세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고 좀 완벽하게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지점 중과세는 적용을 제외하는 규정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어떤 목적이냐면 우리가 이 기본적인 취지가 대도시내 인구와 산업을 억제한다는 취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은 대도시에 설치가 불가피하다. 그런 인정되는 업종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칭해서 이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즉 직접 사용을 해야 합니다.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점 중과세를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예를 들어보면 사회기반 시설산업, 유통산업, 저희가 뭐 백화점, 마트 이런 거, 물류산업,
요즘 또 코로나 때문에 택배가 또 한창 그거니까요. 그다음에 첨단 기술 산업 이런 것들은 이런 산업이 있게 되면 어떤 국가의 기반 시설이 확충이 되고 또 그것을 이용하는 국민의 편익이 증가하고 또는 국가 정책적으로 아 우리가 물류 산업, 첨단 기술 산업은 정책적으로 좀 장려를 해야겠다 그런 업종에 정해지면 이 지점 중과세율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누군가에게 혜택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까지는 이제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 검토를 하시게 되고요. 하지만 이런 혜택을 준 거기만큼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가 있습니다. 그 혜택에 맞게 사용하라는 건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네, 추징하겠다는 겁니다. 그때는 내가 감면을 받았더라, 아니, 지방세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더라도 이런 사유에 걸리면 이제 그때 감면된 혜택을 이제 추징하라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은 네 가지인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직접 그 목적에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즉 1년까지는 내가 어떤 혹시나 뭐 인허가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이런 목적 때문에 좀 봐주겠지만 1년까지 안 쓴다는 것은 당신이 이런 대구시 중과제 업종에 사용할 의도가 없으니 그 혜택을 배제하겠다는 의미고요. 두 번째, 네,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업종 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겸용, 즉 보시면 네, 같이 겸해서 쓴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사회기반시설 사업에도 쓰고 혹은 여기에 열거되지 않는 그냥 일반 사업에도 쓴다면 그런 것들이 겸용이고요. 이렇게 다른 업종에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1년 이내에 직접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고 중과세율로 받은 혜택을 추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않고 매각하는 경우, 즉 내가 물류산업에 사용하겠다고 해서 혜택을 받았는데 1년 반만 사용하고 외부에 처분한다면 그때는 혜택을 주지 않겠다. 즉 그만큼 당신이 어떤 국가의 혜택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측면에서 추징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논리로 2년 이상 쓰지 않고 다른 용도, 즉 매각은 아니지만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로 쓰게 된다면 이 역시 추징 사유로 봐서 취득세를 추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제 지점 중과세율 살펴봤고요. 앞서 본점과 지점 중과세율은 이 두 가지는 항상 논란이 되는 분야이니만큼 좀 신중하게 검토하시고 업무에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